조금 더. 지단계에서 남은 그 구멍이 얼마, 혈관 남은 구멍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게 혈관 막혀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맨 끝에는 뭐가 어떻게 되세요? 조금이라도 열렸습니까? 완전히 막았습니까? 혈전이 만들어져가면 혈전이 그 남은 집 구멍에 탁 막아버린다. 올 스톱입니다. 네. 이것이 내 오른쪽 팔다리를 관장하는 모세혈관이다. 그러면 오른쪽 팔다리 마비가 돼요? 바로 마비가 됩니다. 예. 내 손을 흔드는 이 운동신경 쪽에 그 한 번 딱 막으면 손이 어때요? 감각이 없거나 마비됐거나 흔들어요. 예. 이게 바로 내 혈관 막힘이었습니다. 바로 혈관 막힘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 현상이 눈에도 일어날 수 있나요? 예, 눈에 일어납니다. 예, 우리 예,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 여러분 눈 문제 있는 분이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요새는 특히 많습니다. 요새 특히 불안한 병이 뭔가 하면 눈 문제, 폐 문제. 대한민국에 많이 생겼어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와가지고 다 눈이 뻘겋게 충혈돼가지고 살아요. 근데 폐에 문제가 많아서 이외로 그냥 폐병 환자가 많아요. 한국에 많습니다. 폐암은 얼마나 많이 불안한지 몰라요. 눈. 이게 뭐가 돼요? 눈. 예. 눈이에요. 여기는 빛이. 예. 여기가 황망. 여기는 망망. 요게 문제되는 건 망막변성, 요게 문제되는 황반변성. 예. 그 다음에 요게 렌즈예요. 그죠? 렌즈. 요게 렌즈를 관장하는 이게 뭐예요? 눈썹 같아요. 렌즈로 움직이는 근육, 요게 한 바퀴 되세요. 한 바퀴 렌즈 동그랗잖아요. 그죠? 요 근육이 요게 아래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한 바퀴 땡 돌아가면 다 있습니다. 한 바퀴. 그래서 요 한 바퀴 있는 근육을 땡기면 이 렌즈가 어떻게 돼요? 얇아져요. 그럼 멀리 봅니다. 여기 밀면 렌즈가 두꺼워져요. 그죠? 그러면 가깝게 봅니다. 우리가 가깝게 보다가 멀리 보다가 하면 처음에 얼른 봐요. 이게 멀리 딱 보다가 얼보면 약간 의지를 처음에. 그죠? 그러다가 다시 밝아집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고기가 나네. 이게 움직이 주는 겁니다. 고기 빠르면 빠를수록 금방 봤다가 이래 봐도 하나도 어지럽지 않아요. 예. 네. 어지러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모세혈관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모세혈관이 막히면 근육이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근육이 힘이 없습니다. 근육이 힘이 없을 때 이 근육을 움직이면 근육이 잘 안 움직여요? 그렇죠? 근육이 잘 안 움직여요. 이게 만약에 쫙 땡긴 상태에서 잘 안 오므러지는 눈을 무슨 눈이요?
당겨서 얇아졌어요. 멀리는 잘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게 쪼그라지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원시, 멀리 본다고 원시. 그 다음에 가깝게 보는 거. 근시. 이게 오므라지긴 오므라지는데 땡길 능력이 없어요. 잘 땡기질 못해요. 그건 근시. 땡기고 넓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모세혈관 막힘이었습니다. 예. 그럼 혈관 청소 잘 되면 근시 원시 치료되나요? 예, 됩니다. 난시도 똑같습니다. 혈액순환 장애. 예. 예, 똑같습니다. 렌즈 안에 문제는 액체가 희수롱하면 예, 어두워지는 게 액체가 맑아야 돼요, 그죠? 이 안에 유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간이에요. 예. 체액이 흐르죠. 체액이 오염되면 허름하겠죠, 그죠? 그래서 농내 맥내장은 해독을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홍채. 네. 밖에 나가서 밝은 밑에 가면 눈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 홍채가 오므려져서 빛을 작게 넣어야 돼요. 그죠? 어두운데 여기 있으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두운데 한참 있으면 밝아져요. 이게 홍채를 뒤로 밀어가지고 빛을 많이 들어오게 합니다. 빛 조절 장치가 바로 홍채였습니다. 카메라에 두 가지 똑같은 게 있어요. 예, 이 근육 조절, 이거는 손으로 렌즈를 이렇게 조절하면 밀어갔다 땡겼다 하는 거죠. 예, 이거고. 요거는요, 빛 조절. 예, 샷다를 얼마나 많이 열었다 닫을 거냐. 그죠? 그 샷다 양, 빛의 양 조절. 예, 바로 요것도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 근육이 잘 안 움직이면 빛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데 나갔는데 이걸 오므리 줘야 돼요. 자, 좁게. 오므리 줘야 되는데 오므리지 못하고 넓은 상태로 그냥 남겨두니까 빛이 너무 많이 들어서 눈이 부시고 힘들어져요.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 생겼죠. 젊을 때 이런 거 없었어요. 밝게 나가면 밝은 데로 괜찮고 어두운 데 가면 어두운 데로 잘 보이고 괜찮고 이러는데 지금은 밝은 데 나가면 아주 힘들어요. 어두운 데 들어오면 안감해서 아무도 안 보여요. 이게 뭐냐, 전부 요 근육에 들어간 혈관이 막혔습니다. 근시, 원시 다 똑같아요. 난시도 똑같습니다. 백내장도 똑같습니다. 농내장도 똑같습니다. 망막변수, 황반변수도 똑같습니다. 네. 신경이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신경이 막혔다고 누가 말하던가요? 신경이 막힌 건 진짜 알라서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에, 제가 그게 확인을 했습니다. 농내장 환자예요. 농내장 환자가 시력을 90% 잃었습니다. 시신경이 몇 개, 얼마나 파괴됐어요? 90% 파괴됐대요. 그래서 한번 시신경이 망가진 건 회복을 못한다. 10% 남은 거 의라도 이게 잘해가지고 보존하도록 원합니다. 예. 그런데 피를 깨끗하게 했더니 농내장이 석 달 만에 완치됐습니다. 농내장이 석 달 만에 그냥 완치됐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피 검사를 했는데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보이지 않았나요? 아, 그 사람은 파킨슨병 보이셨나요? 예. 예. 농내장 환자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예, 3주 했는데 피가 막
다 들어붙었던 게 전부 다 다 떨어지고 깨졌던 피가 정상적인 피로 만들어지고 완전히 바닥에 아무것도 섞여놓고 아무것도 깨끗해. 병원에다 진단을 받아보니까 농리장 완치 판결을 받은 겁니다. 정확하게 완치 판결을 받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한 일은 뭐 했어요? 혈관 청소하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때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면 원인이 혈관이 막혀서 왔다. 예, 농리장 오는 게 혈관이 막혀서 왔다. 혈관 청소하니까 회복이 돼요. 그러면 시신경이 파괴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혈관이 막혔다. 그러면 혈관 막혔다 해야지 왜 시신경이 파괴됐다 해요? 이 사람이 거의 90%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10% 남아있었는데 이게 다 좋아졌습니다. 완벽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90%를 잃었던 시신경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의 의학은 한 번 잃으면 시신경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못 찾아요. 그런데 여기는 찾았습니다. 예, 그러면 시신경이 파괴돼서 못 쓰게 된 거예요. 시신경이 파괴가 아예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였어요. 시신경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인가 아주 중요합니까? 예. 이렇게 보면은 거미줄처럼 이렇게 있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앞에 보인다고요? 예, 한쪽이 보면은 네. 한쪽이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검은 게 보여요. 모세혈관이 모세혈관 비문증 일종의 비문증인데 이거는 파리가 날려되는 게 아니고 이게 그냥 모세혈관처럼 단단한 게 보이는데 이게 곰팡이균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거의 틀림없이 그게 모세혈관의 막힘이에요. 이게 보이는 거죠. 예, 렌즈 쪽. 예. 지금 눈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나요? 혈관 청소만 하면 그죠? 예, 안경 오래 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 이번 참에 일주일 안에 안경이라도 벗고 가는 게 좋아요. 안경 그 얼마짜리예요?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맨날 찾느라고 버릴 때. 저한테 연락하세요. 버리는데 가르쳐줄게. 네, 여기 뭡니까? 심장. 여기 심장이에요. 네, 심장인데 심장 안에 여기 관상동맥이 가지 있는 부분을 확대했더니 잘라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네. 완전히 한 바퀴 그냥 석회가 잔뜩 쌓여있고 안쪽으로 여러 구멍이 저쪽에 있어가지고 겨우 조금씩 갑니다. 그것도 면이 매끄럽지 못하니까 웬만하면 적히고 가서 걸려요. 예, 이게 바로 예, 석회동굴이에요. 인체 석회동굴. 석회가 쌓였다 그죠? 여기 보니까 여기 길게 그냥 다 여기만 쌓였을까요? 이 밑에도 있을까요? 여기에도 있을까요? 아래 위로 다 있죠. 여기 우선 정확하게 본 겁니다. 네. 어, 뭐예요? 세포 속에 쌓이는 게 뭐예요? 예, 네, 여기 보면 말짱하고 좋은 쇠파이프를 수도 배관에 배관해 놨습니다. 네, 그런데 이 쇠파이프, 배관에는 쇠파이프가 한 10년 동안 썼더니 물이 잘 안 나와. 그래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봤더니 여기 이만큼 다 막았어요. 구멍이 한 5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양이 적게 가겠죠. 그죠? 그러면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언제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언제? 저기 흐르는 물이 허염물이 흘렀습니까? 깨끗한 바람물이 흘렀습니까? 거인물이 흐른 거 아니에요. 저게 수도물이거든요. 상수도물이 흘러갔다고요.
상수물이 보면 어때요? 깨끗해요? 아무도 못 깨끗해요. 눈으로 봐서 전혀 저 석회 구분이 안 갑니다. 그런데 왜 저게 석회가 저렇게 쌓였어요? 칼슘이 쌓였습니까? 석회가 쌓였습니까? 네? 석회가 쌓였죠. 왜 석회가 여기 쌓였어요? 네?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시금치를 삶아 먹어서 이 쇠파이프가 시금치 삶아 먹었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미네랄. 쇠파이프에 녹이 썰어서 예. 저기에 흐르는 물 속에 눈으로 육안으로 전혀 모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그게 저런 그 석회 동거리들 석회 분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벽쪽으로 차차 와서 붙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보는 물은 물을 수돗물을 보면 어때요? 허연 물이 가고 있어요? 없어요. 맑아요. 깨끗해요. 금방 마셔도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은 아주 깨끗한 물. 그런데 거기에 흘러갔는데 얼마 후에 봤더니 저렇게 많이 막혔습니다. 요즘은 플라스틱을 하대요. PVC 파이프로. 그래요? 옛날에는 세라 있잖아. 예. 왜 그래요? 붙지 말라고 그랬어요. 붙지 말라고요? 물어보는 이 쇠 파이프보다도 돈이 작게 들죠. PVC 파이프로. 그런데 PVC 파이프로 해놓으면 상수도 돼요? 안 돼요? 예?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주 위험하죠. 근데요. 예. 냄비에다가 물을 끓여서 이제 뭐 채소를 스팀으로 하는데 그 냄비를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냄비에 가세히 그 밑으로 허옇게 끼었죠. 끼었어요. 거기 지금 석회예요. 끓이면 잘 보여요. 만약에 다섯 시간을 끓인 거 하고 다섯 시간을 그냥 물 담아 놓은 거 하고 어때요? 그냥 물 담아 놓으면 아무도 붙어있는 게 없어요. 그냥 깨끗해요. 그런데 끓이면 하얗게 하얗게 형성합니다. 왜 끓이면 하얗게 형성할까요? 왜? 끓이면 석회 분자들이 분자 활동이 활발해져서 자기들끼리 잘 만나요. 끌어당겨요. 인력으로 끌어당겨서 점점 더 빨리 와서 붙게 만들어 먹는 거죠. 그래서 빨리 붙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저 파이프 안에 잔뜩 끼었어요. 예. 우리가 먹는 물이 깨끗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깨끗한 물 먹고는 오늘 가서 곰국을 한 그릇 먹었습니다. 그런데 효과 있어요? 없어요? 네. 네? 곰국 색깔은 맑아요? 하얘요? 곰국 색깔은 하얘요. 수돗물은 아주 깨끗하고 맑은데 그죠? 아주 맑은데도 그게 수년간 한 10년간 흘러가니까 수돗파이프에 저렇게 막혔습니다. 사람은 원래 저 혈관이 저렇게 굵지도 않아요. 그죠? 가는 데다가 한 10년 동안 그냥 곰국을 실컷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석회가 많이 쌓이고 그 곰국의 하얀 거 있죠? 곰국의 하얀 거 그게 뭐겠어요? 설렁탕 생각은 안 하죠. 그 하얀 건 석회예요. 석회. 그죠? 석회가 그 하얀 색깔이 될 만큼 많다. 수돗물의 몇 배 정도 될까요? 배수로? 1000배요? 10000배요? 아, 제가 보기에는 몇천만배 돼요. 몇천만배. 네, 몇천만배. 그 엄청난 걸 갖다가 석회를 먹으니까 석회가 어떻게 됐어요? 혈관 다 막았죠.
그래서 봐요. 돈 많은 사람 옛날에 특히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계세요? 특히 교장 선생님 시골에 교장 선생님 되면요. 이거 영향을 알거든요. 그 해마다 이게 절기가 바뀔 때마다 소 무릎뼈를 사다가 구워가지고 먹어요. 뭐 하려고요? 보신 하려고. 그런데 그 집에 그런 집 가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집이 있으면 가만히 봐요. 그런 집이 있으면 이 사람의 모든 질병이 고혈압, 당뇨, 심장병, 관절염, 전립선 다 그래요. 한 사람이 몇 개씩 동시에 다 그래요. 무슨 문제세요? 왜 그래? 왜 그래요? 에? 석회가 혈관을 막아가지고 생기는 병. 그래서 우리가 곰국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곰국에 소금 나가면 먹으면 맛있대요. 그죠?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죠? 근데 그 고소한 맛에 질들이 나는 거 얼마 안 가서 우리 혈관 다 막아버려요. 그죠? 절대로 그거 꼬이면 안 됩니다. 그죠? 시간이 다 됐죠. 예. 네. 이건 뭐예요? 석회동굴. 석회동굴 저 흘러내리는 저게 전부 석회입니다. 석회. 네. 석회는 흰색이에요. 봐요. 저걸 갈아놓으니까 하얗고 저게 예뻐요. 예. 네. 저게 하얀 이유가 저게 석회가 흰색이기 때문이에요. 예. 네. 해보세요. 여기 어디에요? 혈관 석회동굴. 네. 혈관 안에도 석회가 이렇게 뛰어요. 여러분 동굴 재미있으려고 하면 여기 헬멧 끼고 여기 들어가보면 붙이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죠? 예. 네. 예. 지금 석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체는 이런 많은 미네랄이 필요를 합니다. 다량 미네랄. 그죠? 요 미네랄이 살아있는 채로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죠? 살아있는 채로 우리가 먹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인체에 들어가서 다 활용이 되는데 이거를 삶아 먹으면 전부 흙으로 변했습니다. 그죠? 네. 요거는 조금만 먹으면 된대요. 많이 필요하지 않대요. 이거는 많이 필요한 것들. 칼슘, 인,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이게 채소에 제일 많아요. 네. 요거는 봐요. 철, 망강, 리듐, 알미늄, 게르마늄. 예, 알미늄을 많이 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 알츠하이머가 아니에요. 알츠하이머병. 근데 우리 몸에 필요한 게 알미늄이에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알츠하이머 걸리고 작게 먹으면 영향이 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이 문제 알아봐야 합니다. 왜 한편에서는 우리 인체에 필요한 중요한 알미늄 영양이라고 하고 한편에서는 많이 먹으면 예, 알츠하이머 치매가 걸리게 하냐 이 말이에요. 요거 반드시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원소 주기율표. 인체에 이 많은 게 다 필요한 거예요. 다 몽땅 다. 네. 다량 미네랄까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이 모든 건 어디에 있어요? 흙 속에. 흙 속에 몽땅 다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때 여기에 있는 요것만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이거 다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다 가지고 만들었겠죠. 예, 네. 다 추리내고 요 몇 개만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죠? 예. 네. 근데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는 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어요. 그죠? 시금치를 어떻게 먹기 때문에요? 삶아 먹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삶아 먹으면
병이 됩니다. 그죠? 예. 살로 먹으면 병이 됩니다. 예. 예. 내일 중에 요거 내일 아침에는 요 문제가 왜 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영향이 된다 하고 한쪽에는 알츠하이머병이 되는지를 우린 알아야 되겠어요. 그죠? 예, 이 문제를 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예. 누가 다시 얘기하나요? 기도. 아, 예. 아, 여기 잠깐. 그럼 녹차 끓여 먹으면 안 좋겠네요. 예, 녹차를 끓여 먹어서 그 속에 어떤 성분을 먹으려고 하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 속에 있는 항산화 성분을 먹어서 뭐 카테킨이 많다 이런 떠들어봐야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카페인이 신경을 흥분시켜서 예, 부작용만 만들어낼 뿐이죠. 예, 자, 그것도 나머지 또 내일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이 병들었을 때 살아나게 하는 채소를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주셨고 이 채소를 의심 없이 아기처럼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몸이 얼마든지 재생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속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이 채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채소를 충분히 활용할 때 우리 몸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인체가 나을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음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인체와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그 너무나 아름다운 이 채소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저녁에 관장할 때도 함께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의 몸속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이제 혈관이 깨끗해지고 피를 깨끗하게 하는 즙을 마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즙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모든 신진대사를 제대로 만들어내서 기적같은 치유 능력이 우리들 몸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